최근 국가보훈처가 기존 독립유공자의 친일 여부를 재조사하고 좌익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람은 독립유공자 소원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친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친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진짜 친일파의 호소는 누구일까요? 바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스스로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점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자신이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사죄했습니다. 홍영표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낸 거물 친일파 홍종철의 친손자입니다. 중추원은 친일 귀족, 친일 유지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것입니다. 민족 운동 세력을 분열시키고 친일 세력 육성에 활용된 어용 조직입니다. 이 중추원 참의는 당시 친일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대단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중추원 참의는 당시 한국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중추원에 들어간 인물들은 거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빠지지 않고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추원 참의는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할아버지 홍종철의 친일 행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종철은 광복회가 작성한 692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친일 임명사전에 수록된 704명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종철의 친일 행각은 젊은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홍종철은 1890년 전북 고창에서 출생했습니다. 한학을 하고 전북 무장군 동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23살 때인 1913년 현금과 쌀을 기부해 조선총독부의 상을 받으면서 친일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5살 때인 1915년 다이쇼 일왕의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수상했습니다. 26살 때에는 전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으로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에 협력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일제 침탈을 도우며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보면 홍종철은 40살인 1930년 6월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서 1933년까지 3년간 재임하며 해마다 6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홍종철은 1941년 전시 최대 민간 전쟁 협력 단체인 조선 임전 보국단이 결성될 때 전라북도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일제 말인 1944년부터는 고창군 부안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리한 공출과 선산의 목재를 군용으로 벌채 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해방 후 일본으로 철수하는 일본군에게 자신의 집을 숙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친일 행각을 일삼아오면서 살아온 이 거물 친일파는 1949년 반민족 특위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그는 그해 8월에 반민족 특위 특별감찰부에 의해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종철은 1956년 홍해제염공사 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1973년 사망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8월 자신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조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 평생 속죄하면서 살았는데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영표는 지금 집권당의 원내대표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공세를 펴며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당에서 친일파를 단죄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홍종철의 매국적인 친일 행각과 그의 자손인 홍영표가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유공자의 친일 재수사할 것이 아니라 당내에 홍영표 같은 파렴치한 친일파 호선부터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시사뉴스 장교수입니다.